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자, 조선일보가 냄새를 맡았나요? 냄새를 맡았기를 기대합니다.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사상 첫 투표용지 QR코드 검증 이런 제목으로 오늘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뭐 이거 저희들은 뭐 너무나 이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대표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련 기사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년 10월 며칠날 이거 관련된 기사 나가고 땡이더라고.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다른 나라 미국 보세요. 트럼프가 왜 아직도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줄 아십니까? 상대가 한데 다른 주자들 눈에 보이질 않아요. 트럼프가 다음 저 대선 열리면 트럼프가 그냥 압도적인 스코어로 공화당의 저 주자가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부정선거 밝히자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싸웠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제일 메이저 신문 발행부수도 제일 많은 데가 이건 너무 관심을 안 가졌는데 드디어 냄새를 맡았는지 이걸 기사가 나갔습니다. 오늘 이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요. 이게 이제 늦었지만 다행이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취재하기 시작하면 다른 신문 방송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역사의 한 페이지에 큰일 날 뻔했어요. 조선일보 지금도 약간 늦어서 이건 나중에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서부터 적극적인 취재를 해주면 조선일보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취재라는 건요, 부정선거 했다고 단언하고 뭐 부정선거 했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그 의혹이 왜 제기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상은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 현상, 이 현상은 보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정인지 아닌지 밝혀달라는 거 이게 나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수백 번 얘기했지만 스포츠 경기에서도 아웃인지 아닌지 비디오 판독해달라, 그게 나빠요? 비디오 판독해서 심판 애초에 판정한 게 맞을 수도 있고 틀려서 뒤집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판독하자는 거야, 스포츠 경기에서. 그러면 스포츠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하자는 감독이나 선수들도 저놈 나쁜 놈, 저놈 구구 꼴통이야, 저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놈 비겁한 놈이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부정선거는 왜 그런 취급을 해? 비디오 판독하자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368, 181 내에 판단을 하게끔 돼 있어요. 선거법 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근데 지금 1년 1개월이 넘었어. 왜 뭉개겠어요? 왜? 그거를 보도를 하란 말이야. 왜 뭉개는지, 자신이 없어서 뭉개는지, 부정에 찜찜해서 뭉개는지, 무슨 뭐가 있어서, 무슨 압력에 의해서 누가 재판 열지 말라고 압력을 했는지, 법에 6개월 이내에 판단하기로 했는데 법을 다루는 법원에서 왜 그거를 두 배 넘게 어기고 뭉개는지 그거를 취재하란 말이에요. 아니 그 왜 그런 거를 안 합니까?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언론이 부정선거 이건 밝혀지잖아요. 6월 28일 날 첫 재판합니다. 밝혀지면 그동안에 뭉갰던 언론들도 다 철퇴 맞습니다. 그러면 철퇴 안 맞으려면 지금부터 좀 취재를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기자가 몇 명입니까 거기? 나 진짜 이런 얘기하기도 좀 거시기하네. 부정인지 아닌지 밝혀달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한 얘기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이 선거예요. 참 이 사람들은 뭐 아주 부정을 그냥 눈 감겠다는 건지 아니면 뭐 안 보겠다는 거 일부러. 아이 부정 아닐 거야. 괜히 거기 뛰어들어갔다가 괜히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대로 기사를 쭉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하게 됐는데 QR코드 검증하는 게 이번에 핵심이다. 이런 방식의 재검표는 처음이다. 이것도 조선일보에서 이제 제대로 쓰고요. 4명의 후보, 연수울에 출마했던 4명의 후보 얻은 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100장씩을 무작위로 뽑은 다음에 그걸 투표용지의 QR코드, 사전투표용지는 QR코드가 다 있으니까 QR코드에 있는 정보와 중앙선관위에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대조하는 건데 이건 이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100장씩 왜 하냐? 전체 다 하자. 그까지 그 해봐야 4만여 장인데. 4만여 장 같은 거를 뭘 100장씩을 따로 떼. 4천만 장도 아니고 이거 그냥 전부 다 해야지 하는 요구를 우리 부정선거 밝히자는 민경 의원 측에서 했거든요.
요거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예측을 하고 있네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제가 지적한 대로 요것도 쓰고 있네요. 공직선거법에 선거소송의 경우는 접수 180일 이내 선고할 것을 권고했거든요. 선고라는 건 뭐예요? 부정이다 아니다 판단까지 6개월 내에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쓰고 있네요. 그걸 갖다가 지금 4월 15일 날 선거하고 그 며칠 후에 소송 제기했으니까 지금 며칠입니까? 6월 중순이잖아요. 그럼 한 달, 두 달이 다 돼갔네. 한 달, 아니 1년 두 달이 다 돼. 14개월이 다 돼가. 6개월 내에 하기로 돼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것도 쓰고 있네요. 조선일보가. QR코드 전산 조작에 대한 전문가 감정 비용. 전문가가 이걸 들여다봐야 되니까. 1억 8,117만 원을 민경 의원 측에 납부하도록 명령했다고 하는데. 참 이것도 선관위 예산이요.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이 외교부 예산보다도 많대. 그런데 자 이런 것도 다 이거 저 부정선거 주장하는 측에다가 점퍼 씌우냐 감정 비용을 이게 1억 8천만 원이 누집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런 돈이 없어서도 이런 거 소송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도 1억 8천만 원 이게 쉽잖아요. 선거 나간 사람들이 뭐 떼부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천적으로 아주 부정선거 주장을 못 하게 그냥 아니 국가 예산 뭐에다 써 표 사느라고 돈 나눠주는 것만 돈 그냥 펑펑 쓰면서 실제로 이런 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부정선거 당한 사람이 이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거 감정비용을 거기다 갖다가 매기냐. 아유. 하여튼 뭐 내설에도 이건 해야 됩니다. 이번은 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합리적인 주장이 있을 경우 그냥 마구잡이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은 감정 다 할 순 없죠. 그런데 딱 봐가지고 이렇게 재판이 열릴 정도로 근거가 있네. 그리고 재판이 열려서 재검표 명령이 법원에서 떨어졌을 때는 법원에서도 재검표 해야 된다고 본 거 아니에요. 이럴 경우는 국가 돈으로 감정 비용 써서 감정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원고 측에다가 뒤집어 씌웁니까? 하여튼 늦었지만 조선일보가 싫기 시작한 거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다행이다 이런데. 그래서 조선일보가 또 알아야 될 게 조선일보 기사잖아요. 댓글을 좀 보세요. 이 저 회사 차원에서 높은 사람들이 여기 편집국장서부터 부장, 정치부장서부터 쭉 이 기사를 쓴 기자 잠깐 보세요 댓글을. 이게 민심이에요. 이런 민심이 있는데 왜 여태 취재 안 했냐 이거예요. 댓글을 쭉 보세요. 거의 100%가 부정선거 밝히자는 왜 안 밝히냐고 그러고 이 난리예요. 댓글들 읽어보세요 지금. 아니 다른 신문이 아니라니까 조선일보 당신들이 쓴 기사에 댓글 달린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야. 댓글을 열심히 써준 분들 하나하나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이런데도 왜 여태 취재 안 했냐. 지금 못하래도 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의견들에 따라서 열심히 좀 취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건요 민주주의 근간이에요. 책임이 있잖아요. 언론의 사명이 뭐 언론의 권리만 누립니까? 사명도 의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리로 무슨 뭐 폼 잡는 것만 해요? 아니 그리고 무슨 뭐 회사 이익만 남겨요? 그렇지 않잖아요. 언론인데 일반 장사가 아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언론이 제4부라고 3권 분립에 3권 그 다음에 4부가 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대표 선수가 조선일보야. 그러면은 그 사명 무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거 좀 보도를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늦었지만 박수 쳐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좀 취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런 부탁까지 해야 되는 세상이니 참. 그래도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